안녕하세요. 낭만을 즐기는 유튜브 힐빙 낭만입니다. 여기는 문자투성의 개척자 김영득 선생,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국제일명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민원기를 가지고 수상화를 네, 문자투성은 아주 한국에서 독특하고 아주 창조적인 한글 자체를 많이 활용해서 문자투성어를 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독창적입니까? 네. 아리랑이 노래 중에 최고잖아요. 그 아리랑이 노래 중에 최고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제 봐봐요. 이게 한글로 아자. 아짜. 한문으로 아자. 나아자. 한글로 아자. 근데 쭉 얘는 길이에요. 니자. 니자를 니자로 해도 되는데, 그냥 니자. 리을로 하나 해서 니자. 임금왕도 되고, 니자가 되게 되고. 랑자는 여거 원래 한글로는 랑자가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 아리랑 가는 예. 애기서부터 어른까지 어른이라면서 다. 가는 길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리 서리서리 아라리요. 여기 조그만 애기에서부터 예, 여기 어른이 우리 어른이 되면서 가는 될 때까지 길. 가는 길이다. 아, 그 음표에 또. 이 음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그렇네. 이거예요. 음표가. 그러니까 글씨도 되지만 그 음표. 그런 표도 그래서 되고. 음악과 춤이 겸해 있어요. 여기 이건 네, 춤을 추고 엄마가 있고 춤이 겸해. 여기 음악이 겸해 있잖아요. 아야오요오유는 잘하는데 한글 어떻게 만들으세요? 대답을 못해. 한글 학자도 빨리 대답이 안 나와. 한글은 원방각과 천진의 원리를 만들었어요. 원방각, 동그라미, 네모, 삼각의 원리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뭘 만들어요? 자음을 만들었어요. 자음. 그런데 모음은 뭘로 만들었어요? 모음은 소리의 음인데 뭘로 만들었어요? 모음은 천진의 원리로 돼 있어. 하늘,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죠. 근데 하늘은 사람의 얼굴을 하늘이라고 그래. 여기 몸을 땅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다리를 사람이라고 그래. 그 천지인의 원리로 만들었어. 그러면 천지인은 소리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음은 사람의 얼굴 안에서 나와. 자음은 몸 안에서 나와. 그몸 안에서 잘 살펴보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글자가 그 가나다라가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자음도 여기 재미있게 만들어 호미, 낙, 호미, 꽃갱이, 작두 이런 재미있는 걸로 만들고 여기는 네모의 원리, 여기는 삼각의 원리, 여기 보면 삼각의 원리, 시옷 글자 만든 건 전부 삼각의 원리로 글씨를 만들고 여기 동그라미의 원리로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방각과 천지인의 사랑 두 가지가 돼야 글씨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는 모음의 원리잖아요. 여기 아야오요, 아야어요, 오유, 우유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의이 하는데 의이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24자죠. 그러면 뭐가 하나 틀렸어요? 28자인데 쭉 했는데 24자만 한자가 있어요. 더 있어야 돼요. 그냥 24자만 맞아요. 이거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더라고.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대답을 못하면 뭐가 돼요? 한글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요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들어놓은 아래아자를 없게 만들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여기다 특별하게 여기 찍어놨어. 한글에 아래아자가 있어야 된다. 모음에 아래아자 없이는 글씨가 요즘 컴퓨터 치면 안 나와. 이거는 토끼를 60년, 60주니까 제가 60살 됐을 때 만들었는데, 6자를 동그라미 돌리니까 6자, 양쪽으로 6자 60이잖아요. 여기 토끼 묘자. 토끼가 산천들이 다, 이 글자가 다. 60주년에 토끼가 빛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잠깐 이것도 10초로 설명해 주세요. 예, 또. 요거는 장락 사망이잖아. 하나 사 그 좁은 문, 성경의 좁은 문이죠. 문자네. 예, 그러니까 인생이 가는 길에서 대부분은 죽음의 길로 가. 근데 장락의 길로 가는 거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만 장락의 길로 간다. 네, 저기 저 창덕궁
낙선제에 들어가는 문도 장낙문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나무라든지 뭐 전나 뭐 편백나무라든지 자연적인 나무의 질과 소재를 고려를 해서 작품을 어떤 작품을 거기다가 입히고 어떤 사상과 철학을 그림을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얻었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자료를 나무를 예, 예, 구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나무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보고 네. 그 자료가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먼저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시간을 많이, 예를 들어서 저 편백나무 같으면 네. 편백나무의 옹이들을 보면 옹이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내가 살려야 되는가. 그래서 작가가 그런 것을 볼수 있는 건 심미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눈으로 깊이 그걸 보고 어떤 이게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알아야 그 작품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작품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것이 맞게끔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많이 걸리겠죠. 예. 네. 그래서 나는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거에 그 모든 거에 맞게끔 그걸 하는데 어떤 나무는 생각하는 데가 6, 7개월 걸려요. 네. 그렇죠. 네. 작품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 자연을 보고 이거에 크게 맞춰서 무엇을 만들까가 생각하는데 어떤 거는 그러니까 뭐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예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파악하고 이해하시는데 예예 예. 시간이 많이 거기 걸린다. 거기에도 시간이 그러셨네. 좀 그만 아, 좀 있어요. 예. 그러시네. 네. 이번에 5개를 내가 하는 게 1억씩에 6개를 주문 이야기해서 만든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마음이잖아. 이것도 한마음이잖아. 예? 한글로. 어떠세요? 예? 마음이죠? 요렇게 한글로 요렇게 하면은 마 마. 예, 그럼 보이죠 이제. 아, 보인다. 근데 한 마음인데 양쪽에 눈, 예, 코, 입, 몸. 몸 다. 그게 사람의 얼굴 안에는 이게 저 양쪽에 눈, 코 이게 한 마음을 하면은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좋은 것은 이저 오빈에 만든 것처럼 전부 이게 자연의 결이 얼마나 봐.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어. 이걸 또 눈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주에 은하수. 별, 은하 이게 한 은하들 전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 이런 것도 보면 얼마나 재밌어 이게. 그러니까 천체가 우리가 제가 요즘에 이 작품을 가지고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우주 볼수 있어요 없어요? 망원경이나 쓰여 보잖아. 그럼 볼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볼수 있는 거는 나무나 돌에다가 자연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 별이 예? 요즘 나오잖아요. 모래알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봐? 그런데 이 나무가 뭐 따라가요? 빛을 따라가지고 치잖아. 그래서 이런 결이 생기잖아. 무늬가 생기잖아.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통해서 보게끔 했는데 깨달은 자만이 볼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봐봐요.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기 다 있잖아. 이봐봐요.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 이 대자연을 볼수 있는 것은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못 본다 이 말이야. 세계를 빛낸 한국의 얼굴이죠. 그럼 세계를 어떻게 빛내서 한국의 얼굴 중에 세계를 빛낸 사람 중에 누구누구 있나 하면 너무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몇 사람만 뽑은 거야. 그 중에 누구예요? 첫째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왜 세종을 제일 먼저 이렇게 했나? 문화가 모든 면의 바탕이에요. 경쟁에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척도는 문화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화를 바탕으로 놓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얼굴에다 놓고 그다음에 세계의 정치가 또 중요하죠. 정치에 입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어떻게 박정희로 칠수 있지만 유엔 사무총장인 방기문이가 유엔 사무 반기문이네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못 봤어요. 예. 저는 이제 예, 됐다. 손톱만 그러면은 보고. 예술에는 누구냐? 예술에는 백남준이 백남준이 뭐 백. 많지만 세계적으로 볼때 아, 그. 한국에서는 아티스트 백남준이다. 예. 그다음에 서포트에는 누구예요? 뭐 맞죠? 차범근. 네. 차범근 뭐 축구. 근데 차범근이 따라갈 수 없어요. 누가 최고예요? 올림픽의 최고로 여러 번 대상이 김연아? 누구예요? 그게 김연아예요.
그게 연하구나, 연하. 네. 전 세계를. 네, 세계에서 아주 뽑고 한국을 알린 사람 중에 끼어는 거. 여기 끼기 쉽지 않잖아. 그다음에 얼굴. 네. 얼굴로 볼 때는 우리 경제를 세계로 알린 사람들은 삼성. 현대하고 삼성이다. 네네네. 그 얼굴 역할을 한 거야. 네. 그다음에 여기 저도 있어요. 저를 찾아야 돼 이제. 어떻게 저를 찾을 수 있을까? 세계에서 유명한 그림을 가면 작가가 그 속에 들어 있어. 세계를 네네네네. 제가 엄청나게 많이 다닌 사람인데 유명한 그림 속에는 작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들어있을까? 이것은 이런 말이나 한국을 빚는 세계 속의 한국이니까 이게 세계 세상 세자 잘못 봤던 사람이 이게 무슨 기독교나 십자가나 그런 줄 아는데 이게 네네. 세상 세자예요. 그다음에 세계 제일 높은 3대 빌딩.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 한국의 집을 들어가서 네. 보니까 한국을 빚는 이러한 인물들이 있더라. 요한은 대한민국도 써 있어. 조그만 글씨로. 그거 학대에서 봐야 뭐야. 그래서 오래돼도 순금은 변하지 않는데 금분은 시커멓게 변해요. 이거는 진짜. 가지고 와도 아 이거는 다른 사람 작품이 아니라 내 거라는 거지. 그렇죠. 이 추석 문자를 만든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힐빙 낭만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